불기둥이 앞서서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 우리 지금 다 마스크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창 우리 또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자를 보니까 또 일정 기간이 이 지난 후에는 이제 접종 맞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는 것들이 저희 가식관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곧 정상화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 안 하시고 누가 오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금방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또 떠났던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예배 생활에 소홀해졌던 우리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그분들이 당연스럽게 돌아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딱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산수를 배우는 이유는 분수를 알고자 함이요, 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주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자존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분명하게 제대로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아마 모두들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아라고 말을 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출생, 우리의 근원, 우리의 기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절 말씀, 본문 7절에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옹기라고도 하지요. 진흙을 빚어서 구워서 만든 용기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흙그릇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흙에서 자란 것들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 역시도 그 이름의 유래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담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이 한절 말씀이지만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그릇인 우리는요, 질그릇처럼 얼마나 또한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스테인리스 그릇이라든지 유기 그릇 혹은 나무 그릇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려도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떨어지기가 무섭게 깨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의 육체 역시도 질그릇처럼 참 약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조금만 비 잘못 맞아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쉽게 탈이 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신입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처럼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못 들이마셔도 쉽게 감염돼서 아픈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42인데요.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흰머리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집안 쪽이, 원래 저희 친가 쪽이 다 흰머리가 많아서 저희 아버님은 지금 완전히 백발이신데 저도 곧그 경로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사모에 뭐 소박한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 KFC 할아버지 아시죠? KFC 할아버지처럼 나비 넥타이를 메고 또 백발의 그런 귀여운 할아버지로 만드는 게 저희 사모의 그런 조그만 소망인데,
귀여운 건 모르겠는데 흰머리를 보면 제가 백발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같이 주말마다 자주 농구를 하고 있는데 10대와 20대와 30대랑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면 참 제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먹어야 되는 혈압약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 같은 이런 약들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너무 송구스럽지만 약간 세월의 무상함,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결국 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데 육신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연약함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죠. 이런 영적 연약함 때문에 초심을 잃고 말년에 갈수록 무너진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총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들은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단 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8명의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남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서도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던 사람들 또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 영적인 이런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인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내면적인 연약함들을 정말 사정봐주지 않고 완전히 까뒤집어서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요. 정말 이분은요.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지만 이분에게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열방의 어미로서 약속의 자녀를 품어야 될 이 귀한 여인이었던 아내였던 사라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 왕에게 바쳤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네. 뻔뻔하게 자기 입으로 내 안전과 내 목숨을 위하여서 누이로 속여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난 남편입니까? 우리 기준에서도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녀가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비의 죄를 반복해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이죠. 죄가 무서운 것은 이처럼 대물림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정말 약점투성이죠. 특히 바세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이게 정말 최악의 경우였기 때문에 실드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흉악 범죄였습니다. 강제로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바세바를 성폭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서 남편을 불러와서 동침시키는데 이 남편인 우리아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동침하기를 거부합니다. 부하들이 아직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은닉이 불가능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하였던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시켜서 이렇게 최전선에 나가서 화살비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죠.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륙상전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비와 아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들들이 죽게 되는 일이었죠. 여러분 여기에는 다 각자 그 나름대로 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뭐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였고 뭐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지만 한결같이 거기에는 다윗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벌 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징계하기는커녕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압살롬이 기환을 했더니 그렇게 그리워했던 압살롬을 눈앞에 두니까 또 죽은 아들 암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미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바로 또 가택연금을 시켜버립니다. 제대로 벌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용서를 하지도 않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처신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압살롬은요 원래 시작은
누이를 위한 복수를 시작했는데 그게 목표였는데 압살롬은요 이런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서 숨이 막혀버려서 의도하지 않았던 반역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은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의 성취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다윗의 내면의 연약함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벌을 주려면 주고 용서를 하려면 용서를 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자녀를 고통 가운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또 연약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말년에 인구 조사를 했었죠. 자신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노년에 몸이 춥다고 10대 소녀를 동료를 이렇게 얻어서 또 몸을 녹였던 이런 사건들. 이런 추한 지점들이 다윗의 그런 삶의 일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인간은 모두 다 그 누구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영과 육이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서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질그릇 자체에 아무런 유익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은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용도, 그 내용물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릇에 담고 있는 그 내용물보다 그릇의 외양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모가 있고 또 재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건강 같은 것들 말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경쟁하듯이 서로 그릇의 외양에 치중하면서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겉모양들은 한시적이고 위태로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 저는 TV를 잘 안 보지만 오랜만에 TV를 보면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연예인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외모가 너무 변한 거죠. 예, 좋은 모습으로 변하면 좋은데 이 무너지는 얼굴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땡기고 올리고 이러니까 그랬던 얼굴을 다시 무너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보기 안타깝습니까? 저와 아내는 그 고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고전 영화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가 우리 잘 아시는 비비안 리랑 오드리 헵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네. 로마의 휴일 나왔을 때 아니면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나왔을 때 오드리 헵번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드리 헵번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는 63세 사망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그 전혀 성형하지 않은 주름졌지만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이 오드리 헵번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는지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 자랑은 결국 세상 자랑입니다. 천하에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결국은 우리 이 질그릇,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입니다.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행히, 천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무엇이다? 질그릇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두 번째 교훈은요. 질그릇인 우리는 무엇을 담는 그릇이다?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보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담고 복음을 담고 또 사랑을 담는 그런 질그릇이 되어야겠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을 가지고 살지만 나이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에브라함 링컨이 했습니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즉 마흔 전에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흔이 넘으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흔이 넘으면 다 같이 똑같이 늙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로 그 사람이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야겠습니까? 기품 있게, 인자하게 또 덕 있는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KFC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네.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자랑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를 만난 지 7주 만에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원래 제 아내의 결혼과는 사계절을 다 보고 겪어보고 결혼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7주 만에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됐냐면 전적으로 저희 장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딸이 한 번 만나고 그만 만난 줄 알았는데 두세 번 만나는 걸 보고 이런 일이 전에 없었던 일이라 되게 궁금하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직접 얼굴을 보려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찾아온 거죠. 자맹이라고 해야 되나 미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저를 보려고 오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예요. 당연히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새가족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일단은 인사를 하고 보는 거니까요. 제가 모르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장모님이 오셨다 가셨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장모님이 그날 저를 봤는데 그렇게 키도 작고 조그만 전도사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기저기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키도 작고 외모도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 웃는 얼굴과 밝은 인사성 안에 있는 아 정말 쟤는 참 사역을 참 기쁨으로 하는 거라는 그 마음에 그 모습에 제가 또 사위로 낙점받았다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만 질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그릇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외양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양은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부 활동들이겠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 교회의 내용물은 뭘까요? 교회의 내용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내용물,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의 모델인 초대교회도요 건물이 아닌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건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건물은커녕 쥐가 돌아다니고 시체들이 있는 지하묘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던 이유는 그분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너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또 이르기를 초대교회라는 질그릇이 담고 있는 이 보배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이 큰 능력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이 심이 큰 능력이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심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원천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어로는요 love each other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love is from God이라고 합니다. love comes from God.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질그릇인 우리는요 그리고 교회는 보배로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경고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참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고독한 사람들이 있고 허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허무함과 외로움을 무엇으로 진단하고 있냐면요 성경과 정반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 권리의식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만큼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절대 자기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분노 자체가 벌써 그 근원이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난 사랑받지 못할까? 결국 자기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자기 사랑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타적이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이어받아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네, 말세의 징조, 네, 말세가 가까우니까 더욱더 자기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향해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어왔던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인 바로 수직적,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사랑을 실천하기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밧모섬 유배, 오랫동안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풀려서 돌아왔는데,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에베소 지방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도 요한이 너무 노쇠한 거예요. 그래서 거동조차 불편하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이제 각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제 들것에 이렇게 사도 요한을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순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노쇠하여서 너무 연로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유배 생활 때문에 건강을 너무 해쳤기 때문에 정말 말을 계속 이어나가기도, 제대로 된 설교를커녕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기도 너무 노쇠했기 때문에 항상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딱 두 마디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반복했던 말은 바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같은 곳 돌아다니는 곳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같은 말을 가는 곳마다 반복을 하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지겨워진 거죠.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스승님, 왜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여기 가면 여기에 특별한 맞춰서 또 거기 상황 맞춰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돌아다니면서까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여쭙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며 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며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보배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 아무리 진부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반복적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너무 당연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랑이 있으면 그게 세상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사랑이 없이 자기 사랑만 있다면 이런 굳이 번거롭게 우리가 교회까지 발걸음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이 사랑의 물고가 튀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또한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내 자신의 유불리가 아니라 양보와 배려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력하고 오만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습니까? 절대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력도 아니었고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올곧이 유지했던 그들의 도덕성과 양심과 이타적이고 또한 파괴적인 삶 때문에 결국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심히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보배로운 능력을 힘입어서 아름답게 나이 들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를